안녕하세요.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. 왜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해? 다시 하자. 안녕하세요.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. 오늘은 질내 무슨 불편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질이완증, 건조증, 질방기, 질과 관련된 요실금, 또 뭐 성교통, 성감좌, 염증 이런 게 있는데 나이별로 한번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20대고 30대 초반인데 아직 결혼 전이다. 제일 흔히 오시는 거는 질방기? 맞아, 질방기. 하고 남자친구랑 관계를 하시는데 이완이 생긴 것 같다. 출산 전에 계신 분들의 특징이 시술 직후 이제 좀 많이 변하기를 좀 많이 바라세요. 그래서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필러가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나는 결혼 전 준비로 뭐 여기가 좀 타이트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면 신원장님 어떤 거 설명해 주세요? 비용 생각 안 한다면은 뭐 무조건 드립이죠. 네. 안 아프면서 효과도 좋고 그리고 뭐 지속 기간도 길고. 근데 만약에 뭔가 디데이가 있어가지고 그때를 준비해서 시술을 한다 하면 짠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은 필러를 좀 권할 것 같고요. 네. 전반적인 질의 건강을 개선시키면서 효과를 보고 싶다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비비브를 하시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그럼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비비브가 너무 비싸다. 그러면 질세라도 좋습니다. 네. 질세라나 비비브나 최소 한 달은 기다리셔야 되니까 네. 그거를 좀 감안하고 시술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필러는 다음날 바로 되나요? 필러가 좀 자리 잡을 때까지 유지 기간 때문에 저는 이제 일주일 후에 관계를 좀 하세요. 왜냐면 네. 필러가 퍼져서 이렇게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고 간혹은 필러 한 부분에 이제 잘 들어가는 분들은 또 터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일주일은 꼭 이제 관계를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30대 분 그리고 20대신데 출산하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. 출산을 하셨기 때문에 질이완증 관련된 증상이 많으세요. 그런 경우에 시술은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는 비비브. 비비브 회사에서 나오셨나 봐요. 그래도 이제 요실금에 확실한 효과가 있기는 네, 정말 하고요. 좋기는 해요. 질 타이트닝에도 효과가 있으면서 이제 유지 기간 길고 그리고 전반적인 개선이 되죠. 이완증이 생각보다는 많이 심하신 분들은 한 가지 시술만 권하지는 않아요. 맞아요. 질이완증이 많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런 경우는 뭐 시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수술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우선은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네. 그리고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큰 40대 분들 네. 오시면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갱년기가 왔을 때는 결국 그 증상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. 땀 나고 뭐 얼굴이 빨개지고 이런 건 많이 들어봤지만 질건조증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증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피부가 건조하듯이 질 안쪽이 너무 건조해서 너무 바짝바짝 말하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. 관계할 때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보통은 40대 초반은 건조증이 좀 덜 심하시니까 이제 그 경우는 뭐 두 분이 이제 여유롭게 관계하시는데 좀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아서 그 경우는 질 타이트닝 레이저 비비브나 아니면 이제 질세라를 추천해 드리는데 레이저를 했는데도 좀 너무 넓은 것 같다.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필러를 추천해 드리긴 해요. 근데 이제 폐경기 근처가 된 40대 후반에 오시고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시술을 추천해 드리는 게 레이저도 물론 추천을 해 드리지만 만약에 내 예산 안에서 너무 조금 가격이 다 비싸니까 네, 오버된 것 같다. 그러면 저희는 그냥 과감하게 금시를 추천해 드려요. 이것저것 다 할 게 아니라 딱 하나 선택하시면 선생님 뭐 하겠어요? 하면은 건조증에는 금시. 근데 효과를 많이 보고 싶다 하면은 비비브 레이저를 받고 금시를 함께 시술 받고 이후에 코어썸 관리를 하시면 좋습니다. 50대 분들은 주로 말씀하시는 증상이 몇 개 없어요. 관계를 못할 만큼 건조해요. 조금 성감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늘어난 것 같기도 해요. 딱 요 증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.
뭐 소변이 불편해요 이런 거 별로 없긴 하잖아요. 이런 경우도 금실이랑 비비브를 묶었을 때 되게 좋긴 하지만 만약에 예산이 너무 오버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금실을 추천을 해드립니다. 네, 금실도 건조증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질 타이트닝에도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하나를 선택한다 하면 금실. 그러면 전 연령대 다 통틀어서 뭐랑 뭐를 묶었더니 제일 좋았던 것 같다 어땠어요? 젊은 사람은 비비브 필러.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비비브 금실. 맞아. 만약에 영상을 보시다가 너무 궁금한 게 있고 전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떤 시술이 도움이 될까요? 라고 궁금해 하시면 저희 채널에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지연 신나리입니다. 감사합니다.